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활비를 사용해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옥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내일아! 네, 전주울 이성윤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제가 오늘 검찰을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받은 제보도 두 번째로 받은 제보도 어떤 검사에 관한 제보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검찰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읽는 자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군내 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 고량주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석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걱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처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검찰청 직원이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량의 똥을 뿌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지금 얘기를 금시초문이라서 뭐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뿌린 국민 기소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그 공수처의 뭐 수사 대상인지 그런 부분은 또 좀 따져봐야 되니까 저는 뭐 일반론적으로 우리 검사님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원칙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활비를 사용해서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다하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울산지갑의 특활비 사용 내역,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영 건물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서로 폭행하고 똥을 싸고 현금으로 수습한 의혹을 반드시 감찰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똥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입니다. 자료함을 보내주십시오. 이 검사는 2022년 7월경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자로 입건한 후에 수사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사관의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사관은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해줄 걸 요청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투병 중인 수사관의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간청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까지 해서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관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사건을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낙인찍혀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처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혐의도 없는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면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건 얘기가 처음이라서 좀 놀랍게 들리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찌하였던 어떤 검사님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이 저희 수사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 똥처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국정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건의 의혹 제보에 네, 1분 더 쓰세요. 법무부가 명백히 조사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검찰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폭탄주, 성추행, 뇌물들이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똥검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국민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하고 오만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진상 규명이 미진하면 국회에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그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 검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하죠? 일반 검찰청 검사가 수사하도록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반 검사의 이런 변사건 같은 거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그 입법 요구안 중에 그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의 그 범위를 좀 그 좀 넓히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법 논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구체적 요 사건에 대해서 좀는 좀 생각을 해봐야 제가 묻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위공직자의 검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수사를 할 때 뭐 내사도 있을 수 있고 인지수사도 있을 수 있고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성윤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보한 셈인데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일반론적으로 인지수사 가능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할지 여부는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